따뜻한 물에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이제 담가 두신다고 했는데 기다리는 예. 동안에 우리 장미아 씨는 여름 빨래 또 뭐 다른 고민 없으실까요? 아, 제가 이참에 이제 다 배워가도 수 있도록. 네. 사실 옷도 옷이지만 또 여름에는 뭐가 문제냐면 운동화가 빨리 안 운동화 마르고 그렇죠. 예. 또 운동화가 흙탕물 튀면 얘가 또 깨끗하게 되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원래는 제가 샀을 땐 흰색이었는데 점점 신다 보면 갈색으로 변해 맞아. 운동화가. 누래져. 그래서 내가 보면서 내가 갈색을 샀었나? 이런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선생님 이것도 혹시 방법이 있을까요? 운동화요? 네. 운동화는 여러분들이 네. 예, 운동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세탁하는 방법은 사실은 마찬가지인데요. 네. 이제 운동화도 너무나 뜨거운 불로 하면 네. 그 운동화는 그 본드 작업을 많이 해놨어요. 아~ 파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 뜨잖아요. 그렇죠. 그 마감 그렇죠. 부분이. 예, 예. 근데 중성에 한 40도 정도 물이 적당합니다. 아, 그러니까 너무 뜨겁지 않은 물로 해요. 그렇죠. 약간만 미지근하게. 네. 담가놨다가 김현수 선생님 이제 뭘 이제 막 준비하시려고 하는데 아, 네. 우리 흙탕물 묻은 흰 운동화 세탁법 아. 노하우 알려주실 건가요? 네, 이게 흙탕물이 제거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주부님들이 많이 고민을 하시는데요. 제가 쉽게 제거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와, 지금 흙탕물이 많이 묻어있는 지금 운동화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네. 먼저 이 흙탕물은 이런 솔을 이용해서 네. 최대한 이렇게 문지르면서 흙탕물을 아, 제거해 주시는 게 흙을 좀 긁어낼까요? 그렇죠. 네. 네, 제거를 해 주시고요. 지금 여기 보면은 칫솔이 굉장히 부드럽거든요. 네. 네, 이것보다는 조금 우리가 때를 빼고 세탁을 하려면요. 빳빳한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냥 사용하시는 것보다 이런 가위를 이용해서요. 제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아, 칫솔에 솔을 잘라내네요? 네, 좀 바짝 잘라주시면 얘가 조금 더 빳빳해지죠. 아~ 네. 아, 딱딱한 부분을 쓰기 위해서? 네. 그래서 이렇게 조금 더 빳빳하게 만들어주시고요. 아, 잘라서. 네. 네. 세탁할 때는 이렇게 찬물보다는 여기 제가 지금 뜨거운 물, 미지근한 물을 준비를 했는데요. 네. 여기에다가 이제 운동화를 먼저 조금 이렇게 담궈서 불려주시는 거예요. 네, 운동화 궁금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꼼꼼하게 천천히 네. 자세히 알려주세요. 자, 이렇게 담궈주신 다음에 제가 여기에다가 따뜻한 물에다가 미리 비누를 지금 담궈놨거든요. 아, 비눗물? 네네. 네. 이거를 충분히 이제 칫솔에다가 묻혀주신 다음에요. 네, 비눗물을 충분히 칫솔에 묻혀주시고 네. 그다음에 여기 지금 흙탕물 묻어있는 데에다가 한번 바로 이렇게 문질문질하면서 세척을 해보겠습니다. 와, 바로 네. 바로 그냥 확 그러게요. 지워지는데요? 그렇죠. 이런 거 보면 막 속이 시원하잖아요. 와우, 속이 다 시원한데요 지금? 네. 와. 이야. 이제 주부님들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이렇게 쉽게. 제가 힘이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힘들이지 않고 네. 이렇게 살살 문지르는데도 쉽게 제거가 잘 되죠. 아, 정말 살살 문지르는데도 네. 확연히 뭐 그냥 때가 네. 뭐 확 지워지네요. 아, 그 칫솔부터 조금 드센 걸 쓰고. 네, 네. 그렇죠. 그리고 따뜻한 물에 해주시는 게 더 좋습니다. 따뜻한 물에 그렇군요. 쓰는 게 또 예, 중요하네요. 네. 자, 이렇게 충분히 저는 찬물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했던 것 같아요. 아, 굉장히 비웃으시는데? 네. 선생님. 아, 그러면은 네. 그거 지금 이제 천이잖아요. 네. 그럼 뭐 우리 흔히 쓰는 왜 에코백이나 요즘 네. 왜 천으로 된 가방들 많이 쓰잖아요. 네, 네. 그것도 같은 방법으로 닦아주면 깨끗해지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면이나 아니면 이제 색상이 밝은 색 천은 가능한데요. 네. 조금 진한 색 천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변색이 될 수 있으니까 아, 조금 그래요? 주의를 하셔야 돼요. 자, 어느 정도 지금 제거가 된 것 같아요. 네. 한번 헹굼을 할 건데요. 네. 지금 그냥 맑은 물에다가 헹구는 게 아니고요. 제가 여기 보면 소금을 준비를 했습니다. 소금? 네. 지금 소주컵으로 한 3분의 2컵 담았거든요. 네. 이거는 뭐 그 왕소금이나 뭐 그런 네. 특별한 소금이 필요한가요? 굵은 소금이면 굵은 다 소금. 됩니다. 아. 네. 집에서 소금이 무슨 역할을 해요? 그냥 맹물, 그러니까 맑은 물에다가 헹굼을 하면요. 네. 이 운동화가 누렇게 변색이 돼요. 아. 세제 잔여물이 남기 때문에 이제 색이 변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면 소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소재 같은 경우에는 네. 이런 굵은 소금 이용해 주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나일론이라든지 어떤 합성 섬유 같은 경우에는 식초를 이용해서 중화 작용을 해주니까 네. 네, 그렇게 식초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아, 식초도. 네. 사실 저는 운동화를 깨끗이 빨아놓으면은 말랐는데 또 얼룩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네. 아 내가 뭘 잘못 빨았나 했더니 그게 세제가 남아서 그랬던 거구나. 네. 이렇게 일단 소금물로 한번 헹궈 주시고요. 우와. 그리고 여기 제가 지금 맑은 물을 준비를 했거든요. 네. 맑은 물로. 저거는 찬물이에요? 아 이것도 미지근한 물. 네네. 네. 자 한번 여기를 더 한번 세척을 하겠습니다. 네. 근데 우리 백남욱 선생님이 네. 말씀해 주신 게 중요한 게 너무 뜨거운 물로 하면은 마감이 벌어진다. 그렇죠. 신발 같은 경우에.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약간 얼룩이 남았는데요. 요거는 나중에 말리면서 또 날아가니까 맞아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우리가 말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어떻게 말려요? 제가 지금 이게 뚜껑이 이게 우리가 생방송이니까 원래 이게 도구로 쓰려고 이게 마개가 있는 네. 건데 어머, 거품이 올라왔네. 이게 거품이 올라오면서 병이 저절로 지금 따졌어요. 네. 야, 이 상태라도 우리가 말릴 수 있어요. 아이고, 맥주 뚜껑 열렸어. 아니, 맥주가 선생님 가능합니까? 네. 아, 뚜껑은 상관없나요? 아, 예, 괜찮습니다. 근데 보통은 우리 집에서 이런 운동화를 말릴 때요. 이렇게 세워서 말려놓거든요. 그렇죠. 네, 그럼 물이 이렇게 아래로 흐르면서 또 네. 물 얼룩이 이제 남게 됩니다. 밑에 고여요, 그러면. 그렇죠. 네. 네네. 네. 네.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려면요. 이런 소주병이나 맥주병 이용하시면 돼요. 여기 지금 이제 입구 부분 있죠? 여기에다가 네. 이렇게 걸어주시는 거예요. 아~ 끼워서 네. 걸어주시면 지금 이제 공중에 떠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소주병이나 맥주병을 이용하는 거는요. 지금 이제 병 색깔이 어둡잖아요. 그래서 병 색깔이 어두우면 빛을 이제 흡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가 같이 뜨거워져요. 아~ 이 열기로 인해서 안에까지 잘 건조를 하게 되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근데 이제 이게 지금 기포가 올라와서 이 상태로 네. 말리면 나중에 운동화에 맥주 냄새 날 것 같은데 네. 맥주 냄새를 어떻게 제거하나요? 맥주 냄새요? 같이 마시면서 취하는 거죠. 어머. 마무리는 마시는 거죠. 맥주 냄새는 그렇죠. 나지 않기 위해서 빈병을 네. 쓰시는 걸로. 아, 네.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런 빈병이 없으실 때에는요. 네. 신문지를 이용해서 안에다 넣어주시면요. 모양도 변형되지 않고 그리고 잘 건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와, 요 그 비포 애프터 차이가 정말 뭐 확연하네요. 네. 그러니까 어머. 와, 야, 진짜 그렇게 대단하다. 보니까 네, 비교를 네. 해보니까 진짜 더 느껴지네요. 네, 저희 쪽도 네. 좀 준비가 됐습니다. 아까 좀 담가놨던 거, 예, 저희 흑얼룩하고 네, 누래진 셔츠가 있었는데요. 야, 일단 요거 좀 제가 물빠지라고 걸어놨는데 흙탕물 키웠던 바지죠. 특히 이쪽을 보여드려야 돼요. 여기 선생님이 약간 솔질해주신 부분 다 빠졌는데요? 네, 요렇게 빠졌어요. 없어요. 없는데 와. 진짜. 네. 없어요. 이야, 이렇게 보이시나요? 한 10분 저 흑얼룩이 여기가 다 없어졌어요. 지금 네. 이쪽이. 와. 근데 진짜 그 감자 전분이랑 그거 하나로. 핫탄산. 아니요, 저기 뭐였죠? 비누 녹인 거. 어허. 만능 비누로 했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 네. 네. 이렇게 싹 다 빨아줬고요. 이 바지는 이렇게 이제 흙탕물을 제거를 했고. 그리고 우리 누래진 티셔츠도 네. 사실은 뭐 당근 지옥은 얼마 안 되긴 했지만 그래도 네. 예. 요거는 우리 땀 때문에 누렇게 된 부분 근데 네. 봐요 하얘졌어요 아까 누랬는데 이렇게 세탁기에 돌리시면 완벽한데 지금 네. 그래도 지워진 모습을 좀 그래도. 보여드릴까요? 예. 와 어우 깨끗해졌어 어머. 야 요렇게 어머 그러니까 여기 이제 아직 덜 된 건데 그렇죠 네, 요렇게. 세탁도 아직 안 한 거고, 그냥 담가만 뒀어요. 담가놨을 뿐입니다. 네. 누런 게, 여기가 싹 빠졌어요, 지금. 네. 그쵸? 이게 탄산소다, 소다에다가 네. 중성세제 섞어서. 네. 물온도 50도. 아. 네, 요거를 와우. 이제 요대로 해서 세탁기 한 번 더 돌리면. 그렇죠, 완벽하게. 하얗게 네. 나올 수 있겠어요. 야 여름에 또 그 여성분들은 특히. 네. 코르크 재질의 맞아요. 샌들. 제가 그거 좀 여쭤보려고 했어요. 네, 네. 뭐 저희뿐만 아니라 왜 애들도 샌들 여름에 뭐 누구나 샌들을 신잖아요. 네. 이것도 뭐 어떻게 깨끗하게 이런 신발 많아요. 닦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네. 이 코르크 제품은 네. 예, 이게 굴참나무로 이게 소재가 그런 굴참나무 소재입니다. 네. 근데 이렇게 지금 때가 지금 이게 누구 거예요?
뭐 굳이 알려고는 그냥 제 거라고 합시다. 네. 아니 어차피 심하네. 뭐 발가락 모양 나올 때까지 하는 거니까. 좀 심하네. 이 정도면 깨끗한 거 아니야? 이렇게 때가 심하다고 이거를 네. 다 빼려고 하다 보면은 예. 이 재질이 네. 손상이 갑니다. 그렇죠. 이런 것은 살균 소독. 그 위생 처리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네. 그다음에 이것도 물온도를 뜨겁게 하시면 안 돼요. 네. 지금 보니까 발가락 모양이 그러니까 다 지금 그대로 있습니다. 네, 많이 신으셨네요. 예. 네. 이런 거는 네. 여러분들이 이제 중성 세제를 네. 물온도를 약 한 30도만 하세요. 더 30도. 많이 안 뜨거워도 되네요. 네, 더 올라가면은 네. 손상이 올 수가 있어요. 네. 그다음에 중성 세제를 세탁을 하신 다음에 네. 그다음에 이런 것은 햇빛에 말리지 마시고 네. 세탁하는 방법 밖에 보여드렸죠. 네. 그런 방법을 하시면 돼요. 아. 그래서 찬물로 헹궈서 네. 그다음에 햇빛에다가 네. 1시간 이상 널지 마세요. 아. 1시간 이상 널면 네. 이제 중요한 겁니다. 이제 네. 갖다 햇빛에 널어놓고 그냥 어디 외출 한다든가 이게 뒤틀어지고 그러거든요. 네. 틀어지고 예. 가루가 나더라고요. 그렇죠. 아. 네, 바스러지더라고. 오래 놔두면 안 돼. 그렇다고 또 그늘에다 계속 말리면 건조가 안 돼서 네. 냄새라고 막혀요. 눅눅해요. 그러니까 햇빛에 한 시간만 딱 놔주세요. 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건조가 다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늘에다 갖다가 말리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이쪽만 좀 저기 칫솔로 중성 세제를 우리 한번 비벼볼까요? 아 그렇죠. 이거 실제, 너무 세게 비비는 방법으로. 네. 살살살살. 저 중성 세제 아까 노란 거였던 그렇죠.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세게 세게 비비지 마시고. 이것도 저기 물을 준비해드릴까요? 아 조금만 있으면 여기다 살짝. 여기. 네. 그거는 펌프를 하셔야 됩니다. 아, 펌프. 네. 네. 뭐. 그래서 그다음에 이것도. 약간 따뜻한 물로. 네, 약간 따뜻한 물에 지금 중성 세제만 풀었어요. 이거 다른 거 넣을 필요가 없어요. 중성 세제만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아까 좀 시원한 물로 하셔도 된다고 해도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헹굴 때. 헹굴 때. 네. 헹굴 때만 찬물로. 때 아, 네. 세제를 풀 때는 조금 따뜻한 물로. 네, 미지근한 물. 찬물에는 절대 그 세탁이 안 되는 거예요. 와, 여기 이거 때가 지워진다. 여기 지워져. 발가락 자국. 그렇죠, 이렇게. 그게 기본인데 저는 온수를 꺼놓고 세탁기를 돌렸네요. 아, 아 그러면 세탁이 절대 네, 안 되는 안 돼요. 거예요. 찬물에. 아, 자리 아니라 그 아주 안 되는 거예요. 아주 안 된대요. 우리가 난 뭘 입고 다니는 거예요. 알기 쉽게 얘기하면 네. 목욕탕 가서 그 탕 속에 들어갈 때 따뜻하게 들어갈 때가 불잖아요. 네. 찬물을 안 불잖아요. 네. 똑같은 겁니다. 이것도. 특히 저는 여름에는 냉수로만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했었거든요. 네. 아 그렇지 않구나. 일단 때를 밀을 때는 찬물을 더 뜨겁게 마시고. 아니 그리고 제가 보니까 찬물로 빨래를 하면 냄새도 더 많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아니 왜 이렇게 저를 이렇게 더러운 사람 아니 그거 아니 여태까지 괜찮긴 했는데 아니 근데 그 코르크 재질을 네. 손으로 이렇게 문지르면 네. 겉에가 좀 그 상체가 날까봐 좀 걱정도 되는데 상관없나요? 네. 그래서 살살 문지르고 있어요. 아니면 부드러운 솔로 부드러운 솔로 이게 칫솔을 네. 네. 커팅을 해봐도 되거든요. 네. 커팅을 안 하는 하지 것만 않은 거. 커팅하지 않고 부드러운 솔로 이렇게 해서 네. 그냥 헹구시면 네. 네. 이렇게 헹구시면 돼요. 네. 여기 보시면은 세탁 한 대하고 하는 대하고 차이가 나죠. 여기를 보세요. 이쪽을 이쪽을 보시면은 네. 이쪽을 보세요. 이쪽하고 이쪽이 여기가 닦은 쪽이고 그렇죠. 여기가 안 닦은 쪽인데 여기는 완전히 색깔이 고동색이고요. 여기는 황토색이 됐어요. 그렇죠. 네. 네. 이렇게 차이가 와, 완전히 다르네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말리는 네. 거는 네, 말리는 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햇빛에다 한 시간 내놨다가 네. 그늘에서 말리라고. 그러니까 네. 바짝 한번 말려준 다음에 그렇죠. 그늘에서 나머지 예, 예. 예, 한 시간입니다. 걸로. 한 시간. 한 시간. 네. 네. 지금 어디 나가면 안 됩니다. 네. 근데 선생님, 뭐 샌들이 우리가 사실 이런 것만 신는 게 아니라 가죽 샌들도 많이 신잖아요. 아, 가죽도 있죠. 그런 거는 똑같이 하면 여러분들이 되나요? 가죽 하면 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소가죽, 양가죽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렇죠. 가죽 제품은 집에서 물에 들어가면은 들어가는 순간 못 신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건 세탁 전문가한테 네. 이렇게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아, 그거는 예, 예. 그래요. 가죽은 그래도 전문가분께 그렇죠. 네, 부탁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예. 자, 일단 해봐요. 생방송 오후 1시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이제 1시 41분인데요. 카카오톡 채널과 유튜브 채널이 열려 있습니다. 궁금한 점, 의견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좋겠는데요. 지금까지 들어온 질문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신바지에 초콜릿 어떻게 지우나요? 이거는 어느 분께서 말씀해 주실까요? 신바지에 뭐예요? 초콜릿. 초콜릿이 묻어 있을 경우. 아, 초콜릿 저런 것도 네. 초콜릿도 당분입니다. 네. 당분은 여기 일단 아까 말씀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뜨거운 물이 들어가야 돼요. 아. 네, 뜨거운 물에 뜨거운 물. 네, 뜨거운 한 뭐 저 커피 포트 같은 데 끓여 가지고 네. 한 80도, 90도 그런 물에 네, 조그만 이런 저 그릇에 물을 담아 가지고 네. 거기다 초콜릿 담그세요. 물 오염된 부분을. 그 부분을. 네, 담가 가지고 살
살살살살 하면 그대로 싹 빠져나갑니다. 예, 예. 근데 선생님, 만약에 오래돼서 이렇게 찬물에 했는데 살살살살 안 빠진다. 그럼 아, 뜨거운 그다음, 물에 했는데 안 빠진다? 안 빠진다. 예. 그럼 뭐 세제 그 다음에 뭘로? 아, 그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만능세제 있죠? 만능세제. 아~ 빠지지 않은 잔유물에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걸 또 만능세제로 살살살살 긁어가지고 세탁기에 넣으시면 돼요. 네. 그렇게 하면 초콜릿은 그냥 빠지는 거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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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질문 하나 더 받아볼까요? 섬유 유연제 향기가 오래 가는 사람이 있던데, 아, 섬유 유연제 향기가 이제 좋으신 것 같아요, 이분은. 저는 말린 후에는 거의 안 나는데요. 섬유 유연제 향기가 오래 가는 법 있을까요? 아. 섬유 유연제 향기 오래 간다는 건 네. 여러분들이 이제 착각하시는데 그게 이제 그 섬유 유연제라는 것은 이렇게 뭐야 날아가는 게 원칙입니다. 그게 오래 붙어 있다는 건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갈수록 뭐 그 별로 그런 기대하실 필요가 없고요. 네. 섬유 유연제는 한 2, 3일 정도 그 정도 이렇게 향을 유지하면 그게 제일 적당합니다. 네. 아. 그게 뭐 오래 간다든가 하면은 네. 그 고착돼 나중에는 쿠쿠번 냄새가 나요. 퀴퀴한 냄새가 오히려. 오히려. 그렇죠. 네. 2, 3일 정도 유지하면 좋습니다. 2, 3일 정도. 그렇죠. 선생님, 근데 아까 우리 건조기, 건조기는 오늘 그 어떤 용도로 그 우리 세탁기요? 예, 쓸 때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아하. 세탁기는 운동화, 네. 탈수하는 거 한번 보여드리려고 아, 그러는데. 네. 네, 여러분들 운동화를 네. 지금 아까 세척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 요거를 네. 줘보세요. 네. 좀 애끼지 말고 주세요. 준비하는 동안 네. 저희가 질문 하나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궁금증이 있으실까요? 삼겹살 먹다 고기를 떨어뜨려서 기름 얼룩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세탁하면 좋을까요? 주방 세제로도 잘 안 지워집니다. 맞아요. 하셨어요. 고기 기름. 네, 고기 기름 치워. 예, 여러분들이 이제 네. 고기 기름이라 하면 저게 뭐 그 뜨겁잖아요. 네. 뜨거운 게 튀겼기 때문에 잘 안 빠집니다. 아. 그래서 여러분들 그것을 빼기가 쉽지가 않아요. 전문가한테 이제 가서 맡기기를 권장하고 싶은데 네. 집에서 꼭 그 빼고 싶을 때는 네. 그죠. 가정 여러분들 주방세제가 있죠? 예. 주방세제를 거기다 이제 얹으면 도포를 하면 되는데, 네. 주방세제 원액 있잖아요, 원액. 네. 그 물에 섞지 말고, 네. 원액을 거기다 덮어놓으세요. 네. 덮어놓으셔가지고, 한 시간 정도 놔두면, 그게 이제 흔들립니다. 그 다음에, 뭐 칫솔이나 뭐 이렇게 면봉 같은 걸 탁탁탁 찍어내시면, 네. 그 원액이 아주 그 분해력이 강하거든요. 원액으로 처리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근데 10분, 15분 두는 게 아니라 1시간을 둬라. 1시간 정도 놔두면 돼요. 네, 네. 제가 하나 더 팁을 드리면요. 네. 이제 뭐 삼겹살 기름 말고 우리 요리하다가도 기름이 튈 수 있잖아요. 네, 그럴 때는 이제 밀가루를 이용해서요. 오. 이제 기름 튄 데다가 좀 뿌려주시는 거예요. 밀가루를? 네, 밀가루가 이제 그 기름을 빨아들이거든요. 예. 네, 아. 그 이후에 이제 세탁을 하시면 잘 네. 제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름철 세탁 고민 중에 또 빠질 수 없는 게 베개잖아요. 그러니까요. 여름에는 네. 뭐 겨울에도 그렇습니다만 뭐 자면서 땀 많이 흘리죠. 근데 그쵸. 이불이랑 베개가 부피가 있으니까 맞아요. 아니 세탁기에 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거를 벗기고 뜯고 넣고 맞아요. 빼고 일이에요. 이게 일이니까 자꾸 미루게 돼요. 너무 번거로워서. 이거 어떻게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선생님 좀 가르쳐 주세요. 이불. 이불 같은 네. 거는 네. 여러분들이 이제 가정에서 세탁할 때는 한 달이나 이렇게 오래 놔주지 말고 네. 한 1, 2주 내로 한 번씩 세탁을 꼭 하셔야 됩니다. 힘들어요. 1, 2주 근데 내로. 그런 것도 하는 방법도 네. 이제 밤새 뭐 땀이 많이 흘리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성 세제하고 네. 과탄산 소다 네. 그걸 사용해서 세탁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 예. 그러면 깨끗하게 된다. 그렇죠. 또 베개도